저쪽에서 새 한 두세 마리가 네.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어떻게 소리를 어떻게 해내요? 우와 오, 잘한다. 오, 진짜 잘한. 잘했어. 네. 그리고 멀리서 텐트 안에서 뭐 약간 이상한 소리가 나던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여기 휴양님 좀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이시죠? 네, 저는 네. 용인 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산림치유지도사 이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일단은 저쪽으로 네.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도 저 캠핑에서 자는 분 계세요? 네, 많으세요. 점점 안 추울까? 밑에 전기 시설이 돼 있어서요. 네, 따뜻하게. 이거 개인 장비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개인 장비. 아, 좋다. 아, 여기. 아, 어머. 여기 요가 하는데 혹시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어? 요가 하는데. 와, 신기해. 요 요가 매트 있어. 야. 좋아. 아, 잤으면 좋겠다. 어, 느낌 좋다, 느낌 좋다. 아, 여기서 자면 진짜 살림이 없어. 야, 야 보니까 여기서 하면 너무 좋겠다. 딱 손에 보니까 나보다 한 살, 두 살 어리겠죠. 다 보니까 나랑 동갑? 나이. 57세. 57세. 어? 어, 네. 57이세요? 진짜? 네. 난 나랑 와. 진짜? 네, 다 동생분들이고 우리 김수미 네. 선생님만. 네. 살림 때문에 이거 어떡하고. 네네. 잘 생각해. 야, 이 소나무 봐라. 이 소나무 향을 우리가 지금 마시잖아. 소나무야, 소나무야. 자, 소나무. 소! 자, 소나무. 소! 어, 소 왔어요. 나. 나 이런 날이 오네. 무. 안 된다. 야, 무지. 진짜 안 된다. 아니, 저기 삼행시 하고 있거든요. 네. 저 오늘 이렇게 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시면 네. 저희 인지 기능이 올라가요. 인지 기능이 올라가요. 그래서 인지 기능. 네. 그래서 네, 나중에 거죠? 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인지 기능이 올라가요. 네. 무 하는 그날까지. 지금 저한테 참 필요해요. 네, 제가 인지 기능이 자꾸 떨어지고 깜빡깜빡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각종 스트레스 그리고 긴장의 연속. 특히 여러분들은 방송인이시기 네. 때문에요. 네, 정말 휴식이 필요해요. 아,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취하면 되는 건가요? 네, 어떤, 그렇죠. 제가 이제 휴식을 취해요?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상태가 어떤지. 아, 네. 그때 상태를 한번 물어볼까요? 네, 그럼요. 제가 탁재훈 씨가 주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아, 제 상태는 그냥 두 번째로 네, 얘기하면 네. 메롱. 메롱은 어떤 상태예요? 메롱. 해롱. 해롱. 아, 해롱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네. 지금? 네, 네. 저도 뭐 많이 지쳐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네. 결혼에 지쳐있어요. 저는 해야 되는데. 네, 우리 김수미 선생님께서는 스케줄이 많아서 맞아. 네, 요즘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 그렇죠. 네, 네. 상태가 다 거의 뭐 안 좋은 상태입니다. 혹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피곤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가 차였을 때 어떤 습관들이 있는지, 네, 우리 탁재훈. 저는 좀 무기력해집니다. 왜냐하면 네. 그 대인 관계도 잘 그러니까. 안 하게 되고요. 네. 조금 완전히 좀 다운돼 있는 그런. 아, 그러면 네. 다른 사람도 잘 안 만나고. 안 만나고 집에만. 집에만 있고, 계시고. 그렇게 네.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도 네. 그렇게 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저는 저도 뭐 전 예민해지고 그게 네. 먹는 걸로 자꾸 가서 네. 아, 이렇게 한동안 며칠 안 먹다가도 네. 목은 그냥 열려 있는 거예요. 네. 식도에서 씹지 않고 삼키는 음식이 가장 네. 맛있어요. 동민이는? 저는 좀, 그러니까 좀 예민해지고 화 좀 많이 더 나는 것 같고 화내? 내야 되는데 낼 데가 별로 없으니까 참어? 응, 그게 또 병이야 아니면 뭐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신체적으로는 화장실을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자주 가는 거예요 야 너 그럼 비우기를 가봐 저번에 갔었잖아요 갔더니 물고기가 많이 없다고 응. 뭐야? 왜 이렇게 물고기가 없어? 일단은 지금 좀 보기에도 네. 저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그러면 강아지한테 하소연을 해요. 너무 잘하시고 계시네요. 네. 엄마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무엇을 위해서? 깜수나. 그럼 이것들도 네. 알아들어요. 특히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정말 나쁜데요.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호르몬의 불균형을 가져와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젊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질환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은 이제 질환으로 다 맞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성 질환이 우리나라의 83%가 스트레스성 질환이에요. 고혈압, 당뇨, 심장병이 전부 다 스트레스성 질환이에요. 그러다 이제 우울증. 우울증, 뭐 거기 다 포함됩니다. 거. 오늘은요, 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내가 숲에 있는 예, 이렇게 좋은 공기, 네, 그리고 이렇게 자연의 소리, 네, 그런 거를 오늘은 좀 체험을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 오감 체험을 할 거예요. 오감 체험? 예, 지금부터는 눈을 감고 약간 명상. 예, 네, 자연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 네. 거예요. 인위적인 소리가 아닌 자연의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가짓수를 많이 네, 듣겠습니다. 가까운 데서 들리는 소리 네, 그리고 먼 데서 들리는 소리까지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눈을 네. 뜨십시오. 우리 네. 네, 우리 김수미 선생님부터 무슨 소리 들으셨어요? 새가 아마 엄마를 부르는 소리 같은 애절한 소리. 아, 네. 그리고 나뭇잎이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소리 들었습니다. 박수 좀 쳐서. 우와. 네, 어우 진짜. 네, 우리 탁채훈 선생님께서 무슨 소리를 들으셨어요? 네. 눈을 감고 가만히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뭐 비슷한 소리였지만 저쪽에서 새 한 두세 마리가 네.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어떻게 소리를 어떻게 내요? 우와, 오, 잘한다. 오, 진짜 잘한다. 오, 잘했어. 네. 그리고 멀리서 텐트 안에서 뭐 약간 이상한 소리가 나던데. 그 소리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아니요. 사랑의 소리. 그거 얘기해야 돼요. 아, 얘기해요? 뭐 네. 텐트 안에서 약간 새 소리 같은데. 아, 약간 이게 새인 것 같아. 뭐 그런 멀리서 텐트에서 약간 그런 소리가. 형환이는? 우리 허경환 선생님께서는? 저는 아주 먼 소리를 들었어요. 멀리서 낙엽끼리 부딪히는 소리 있죠? 그래. 지금도 들리잖아요. 네. 그 낙엽이 떨어지면서 감 위에 얹혀지는데 그 감이 왜 나한테 얹혀져 하면서 왜 나한테 얹혀져 하면서 이거 털어내는 소리 낙엽 소리야? 네, 낙엽이 어, 나, 너 아니야 그런 소리 당신 할 얘기하지 가까운 데서는 저기서 누군가가 정수 오빠는 이번 주가 마지막이지 그 소리 멀리서나 가까이 두 개만 들었어요 자, 낙엽 낙 낙 낙엽이 웃으셔 떨어지는 옆, 옆. 옆집 소리 아유 옆집 소리 아유 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청각을 체험하셨잖아요 근데 이 숲에 오면은 벌써 뭔가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것 같잖아요 네. 혹시 무슨 냄새 같은 풀냄새 네. 네 이렇게 흙냄새도 좀 나요 흙냄새 맞아 이렇게 이 식물들이 나는 냄새를 혹시 요즘은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와갖고요 혹시 무슨 냄새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식물들이 나는 냄새 오 식물 냄새? 네 식물들이 나는 냄새 피톤치드 얘기 네. 음용 오 아까 냄새, 오 아까 네. 뭐라고 피톤치드, 물어보셨는데 피톤치드 우와 뭐라고 물어보셨는데 피톤치드 우와 아니 자신 있게 해요. 어떻게 네. 알았어? 피톤치드예요. 아, 맞아. 나무에서. 네. 이 피톤치드라고 하는 피톤치드. 거는요. 자기네들을 방어하려고. 아. 왜 나쁜 유해균으로부터 방어하려고 아. 내는 냄새인데 그게 살균 성분을 지니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엄청 좋습니다. 그러면 아, 네. 이런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그 나무가 있어요. 아. 가장 많이 나오는 나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나무가.
있습니다. 어? 아, 그것도 판매하시는 거예요, 바로? 힐링이에요, 그죠? 선생님, 그런 벌꿀 꺼내시면 정말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진주, 벌꿀, 옥장판 네. 그런 거 꺼내시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많이 있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봤는데. 앞에 있고 얼마예요? 일단은 이거 하나만 주는 건 아니죠? 잡으면 사야 돼요. 구경만 할게요, 구경만. 네, 이렇게 보시면 이 나무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있죠. 네, 이게 이 나무 검색을 딱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 나뭇잎의 모양이 Y자로 되어 있다고 딱 나옵니다. 그리고 편백나무. 네, 맞습니다. 편백나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향이 여러분들의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액을 가지고 왔어요. 이 원액을 가지고 왔어요. 네. 얼마예요? 저는 네 이러면 보통 제가 착하는 사람인 줄 알고 어른들이 막 이거 얼마예요? 막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아니고 저희가 편안하게 쉬시라고. 무료 배포요? 네, 이걸로 예, 네, 이걸 오일을 가지고 저희가 마사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아, 전 마사지. 네. 아, 좋아요. 네, 네 좋으시죠? 아, 결국 알고, 알 수가 없네. 뭘 하시려고 하는지. 네, 네. 그래서 진짜 네, 이게 네, 원액이에요. 그래서 네, 비비세요. 네. 네, 선생님 손으로 비비고 여기도 막 비비시고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네. 네, 이게 편백나무에서 나는 아~ 냄새예요. 네, 자연. 자연의 냄새. 향수하고 네. 끝을. 그렇지, 이거지. 아로마 같은 느낌. 네. 저 향이 약간 라벤더 향도 나네요. 비슷해요. 이 식물에서 나는 냄새는 사실은 비슷하겠죠. 아니, 피부도 금방 야들야들해지는데. 네, 오일 성분이기 때문에. 아니야, 봐봐. 네. 피부가 야들야들해지니까. 한패가 있다고 하더니. 한패가 있다고 하더니. 이렇게 해서 보통 많이 사는 거 쓰고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 옷 한 송이. 너무 이쁘다. 이 특히 국화차는 우리 지방간에 좋으세요. 네. 네. 담배 많이 피는 사람한테도 정말 좋죠. 네. 재훈아, 너 이 국화차 네. 많이 먹어.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화도 또 좀 더디게 해주고요. 네.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해주고. 혈액순환, 아까 내가 얘기했지. 지금 이제 이렇게 명상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느낌이 어떠셨는지 우리 김수미 선생님부터. 네. 저는 좋은 일 좀 많이 하고 곱게 살다 가야 되겠구나 반성을 많이 했어요. 네. 저는 네 우리 탁재훈 선생님께서는 그 사실 이렇게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인데 그렇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생각을 하면 아, 이런 느낌 너무 혼자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꼭 누가 옆에 네. 있지 않아도 네. 그렇게 외롭지 않은 듯한 네. 느낌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진짜 좀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산 이게 좀 나무가 좀 묵어줘야 돼. 나무가 좀 묵어줘야 돼. 이렇게 먹지 말고.